여섯 번째 교회한테 참고 견디라는 내 명령을 잘 지킨 그대들이여. 이 세상에 사는 이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앞으로 온 세계에 환난이 닥쳐올 때 나는 그대들을 보호해 주겠노라. 자, 이 말은 이 말을요, 휴거로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환난이 오는 걸못 견디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막 7년 대환난, 성경에는 7년 대환난이라는 게 없습니다. 임의로 막 만들어내요. 성경에는 항상 3년 반이라는 게 등장해요. 유대인들은요, 예전부터 그런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3년 반. 합치면 7년이 되죠. 7년의 반. 7이 완전한 수라 그 반수를 갖다가 상징해서 쓰는 건지도 모르겠고, 역사적인 경험 때문에 그러는지, 3년 반의 환란을 계속 얘기합니다. 어떤 힘든 일 있죠? 3년 반. 꼭. 3년 반의 환란. 3년 반의 뭐. 3.5를 되게 중시해. 7의 딱 절반이잖아요. 3.5. 이게 반토막이라 그런지 안 좋은 숫자예요. 그래서 3년 반의 환란들이 계속 등장하니까 뒷사람들 중에 이거는 앞 3년 반이고 이건 뒤 3년 반이니까 합쳐서 환란도 7이라는 숫자가 돼야 내가 좀 만족하겠다 해서 7년 대환란이라는 거를 만들어낸 거예요. 요한계시록 어디에도 7년의 환란이라는 건 없어요. 다 3년 반의 환란들이 계속 등장해요. 3년 반. 그러니까 아무튼 뭔가 나쁜 일에 다 3년 반이라고 나와요. 3년 반. 여러분 요즘 뭐 힘드시죠? 3년 반 정도 힘드실 겁니다. 기독교식으로. 근데 기독교는 뭔 일이 있으면 3년 반인 거예요. 3년 반. 7이라는 숫자는 좋은 거에다 붙이고 나쁜 거에다 3년 반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 나쁜 거에도 7년 주고 싶어서 7년 대환란 이런 말이 나오는데 3년 반. 뭐든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3년 반을 임의로 해석해서 이거는 전 3년 반, 이건 후 3년 반 이렇게 자꾸 해석하시는데 아니에요. 수없이 등장해요. 3년 반이. 성경에 성경에 다른 데서도 나오지만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많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그런 환난이 올 때, 7년 환난이 올때 휴거시켜서 하나님 믿는 자들은 하늘나라에서 따로 우리를 피하게 도와주실 거야라고 믿는 그 사상이요. 이게 휴거는 원래 사도 바울이 주장한 건데 요한계시록 해석에 그게 활용돼 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7년 대환난이 지구에서 난리가 나죠. 그때 하나님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뿅 해서 휴거해서 구름 위에서 노루라고, 쉬라고 해주고, 지구 청소 다 끝낸 다음에, 환란 끝난 다음에 내려와서 왕노릇하게 해준다. 요거 믿는 분들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휴거 빨리 와서, 이제 환란 올때 우린 휴거되니까 니네 어떡하니? 이런 입장들이 많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무도 못 올라갑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환란의 목적이 이 세상에 사는 이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통과하셔야죠. 시험 보기 전에 어디를 도망가시겠다. 너희를 시험하려고 환란을 줄 건데, 그때 너희들을요, 보호해 주겠다는 건요, 시험 잘 치를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너희들이 시험을 잘 통과해서 당당하게 천국 가자. 아시겠죠? 아니, 오디션이 시작되는데 어딜 가요? 내가 잘 봐줄게, 이거예요. 봐줄게. 내백 믿고, 최선을 다해, 실력을 펼쳐봐, 이거. 당당하게 합격하자. 뭔가 꼼수를 좋아하는 분들은 항상 오디션, 저는 이미 된거 아닌가요? 막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따로 휴거됐다가 나중에 이렇게 거기 합격자들과 함께 이렇게 만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이해하세요, 진짜로. 그래서 보세요. 그분들이 이해하시는 발상은 이 시험을 이렇게 푸는 거예요. 지구에서 지금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은 휴거시켜 주고, 7년간 아주 그냥 빡세게 고생시켜서 그중에 살아남은 자들하고 이미 살아남았던 자들이 모여서 함께 천국 가는데, 7년 환난 때 띵가띵가 하늘에서 놀던 사람들은 장교급으로 오고, 하나님 안 믿다가 아주 그냥 고생 진하게 하고 하나님 믿게 된 사람들은 장교 밑에 사병같이 돼서 계급 서열도 나눠서 이렇게 천국에서 우리는 왕 노릇하고 쟤들은 신하 노릇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그런 망상에 망상을 더한 얘기들이, 성경적 근거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풀고 싶은 거죠. 본인은 구원받았다는 확신 속에서 막 풀어가시는데 지금 그렇게 장담하실 일이 아닙니다. 자,
이게 늘 나오는 얘기, 예수님 관점은, 환란에 대한 예수님 관점은 그래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서부터 이미 나온 얘기입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구약에서부터 이 시험을 통해 연단된 자들이 천국을 맛보리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연단을 싫어한다니까요. 단련. 연단이라는 게 단련입니다. 제 기억에 다니엘서 같은데, 다니엘한테도 그런 연단을 거쳐야 천국 간다. 그때 다 죽은 자도 살려내서 천국에 갈 거니까, 너는 이제 죽을 때, 너는 무덤에서 기다리고 있으라 그래요. 다시 부활시켜서 천국 보내주마. 근데 그런 시험을 거쳐야 된다는 발상이 구약에서부터 내려온 발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회피하는 발상이 아닙니다. 성령 믿고 그 시험에 당당히 응할 수 있어야 되는데, 도망가는 생각부터 하시면 안 돼요. 환란이 닥쳐올 때 나는 그대들을 보호해 주겠다고 한 거예요. 실제로 요한계시록이 뒤에 가면 뭐라고 나오냐면, 환란이 닥칠 때 하늘로 올라가게 하는 게 아니라 이마에 도장을 찍어줘요. 이 사람은 하느님 사람이라고 도장을 찍어서 그 환란 속에서도 어느 정도 보호받으면서 그 환란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즉 성령의 갑옷을 입고 환란을 더 당당하게 이겨내는 거지, 환란을 겪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구약에 보면 언제죠? 여러분 쉽게 제가 중학교 때 처음 극장 가서 그 학교에서 단체 관람해서 본게 쉽게인데요. 하필 그맨 앞에서 봤어요. 거의 IMAX 보듯이 이제 누워서 봐야 되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IMAX 영화로 십계를 본 기분이었는데, 그 십계의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그거 있죠. 이집트 그 아이들을 다 죽일 때그뭔 칠을 해놓죠. 그 유대인들 집만 칠을 해놔서 거기는 피해가죠. 이게 유대인들 발상이에요. 하느님이 싹쓸이할 때 도장을 받거나 표시를 받은 자들은 살아남을 수 있다는 발상이에요. 그러니까 저이 발상은 유대인식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전통적인. 하나님이 환란을 일으켜서 인류를 시험에 들게 할 때, 그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사람, 생명책에 이름 올라간 사람들은 보호를 받는다는 개념이지, 따로 빼가지고 어디서 구출해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게,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하느님이 좀 봐줄 거 아니에요. 아, 이 친구는 생명책에 이름 올라가 있는 친구지? 하면서 두대 맞을 거한 대만 맞아라. 뭐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보호받는다는 거. 이 정도지. 그 시험을 당당히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힘으로 이겨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맞겠어요? 그게 시험을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환란을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어떤 환란이 와도 성령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성령이 각성한 자들은요, 보세요. 따로 도와주지 않아도요, 따로 뭐 이렇게 꼼수로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 살고 있다는 게 이미 보호막이에요. 그게 이겨내게 해줘요. 아시겠죠? 성령 안에 살면 되는 겁니다.